그러면 우리 표정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거울 가까이 가볼까?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요. 서리태 되게 연습도 보통 표정 잘한다. 연습은 그니까. 아니에요. 다 보고 모든 일 따라하면 다될것 같아요. 살아요. 약간 90년대 느낌은 약간 동작을 네. 반복하더라고. 뭐 이렇게 이렇게 아, 이렇게.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반복들이 아. 많은 것 같아. 너무 재밌다. 좋다, 재밌다. 눈을 크게 뜨고 막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이렇게 놀린다던가. 그리고 발음이도 잘은 모르지만, 정말 모르지만, 90년대 춤을 보면, 요새는 다 인사이드 느끼는데, 90년대 좀 이렇게 크게 하는, 다 뭐든지 오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. 원샷도 맞아요, 제대로 안 맞아요. 잡혀, 그래서. 네. 화면에 다안 잡히더라고. 다 맞아. 흔들려가지고. 계속 진짜. 다들 공부 진짜 많이 약간 이렇게 해왔다. 네. 그 진짜. 시절에 살지 않아서 느낌은 잘 감사합니다. 모르겠지만, 이렇게라도 연습하니까 조금은 살릴 수 너무 있지 않을까? 좋아. 너무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요. 네. 90년대를 그렇게 잘 알려면 70년대는 태어나야 되지 않나?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, 니모랑 루비도 혹시 이때 이 시절 아. 뮤직비디오나 음악방송 보고 어떤 거 공부해봤어? 니모는 그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표정이 진짜 클로즈업으로 많이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요, 얼굴이 이렇게. 가까이 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웃는 거 연습했어요. 저거 서리태가 한거 아니야? 에 아. 그런가요? 새로운 거는 없어요? 아, 새로운 거. 그리고 이렇게 입을 살짝 오므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있더라고요. 니모가 똑같이 제거 했다는 거는 할게 없다는 거예요. 모방밖에 할게 없다는 거죠. 리더로서의 자질이 좀 의심되는 순간이었죠. 합숙하면서 제가 좀 많이 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모 가슴 되게 커 보인다. 와. 이모만큼가? 아, 정말? 아닌가? 서리 정말? 때도 가슴 큰것 같은데. 같은 티셔츠인데 왜 핏이 다르지? 좀 그래. 다음에 우리 베네핏 그거 얘기해요. 가슴 가슴 키워주기? 베네핏으로. 키워달라고? 베네핏으로. 아, 맞다. 발음이 청순한 거니까 가슴 안 커도 되지. 맞다. 아, 까먹었다. 괜찮아요. 발음 가슴 안 예뻐, 커도 돼요. 좋네. 우리 모태밥이니까 있는 대로 맞아. 하자. 인형 같은 밥이. 우리 얼굴이 모두 예뻐. 예쁘잖아. 맞아, 맞아. 괜찮아요? 갑자기 갑자기 운동하는 거야? 어머, 갑자기 운동을? 와, 자세가 딱 아니, 되어있다. 우리 루비는. 대박, 갑자기. 대박. 진짜 아이돌이다, 아이돌. 감사합니다. 모태밥이야. 역시 몸매 관리는 필수.